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말했죠.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다. 한글은 소리와 글이 과학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진 한글. 그런데 외국인의 귀에는 이렇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이 안 통하네. Marie Antoinette. 생선. 생선. 혹시 한국어의 소리가 외국인들에게 다른 차원의 언어로 들리는 걸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서울대 학생들의 입장도 비슷했는데요. I don't know what's the name of the other one, but like ta. That, yeah, it's really hard. I cannot get the accent. My accent is not that good. Tal? Tal? And tal? I don't know. 외국인에게는 한국어 발음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자는 똑똑하지만 언어는 복잡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시탐탐이 파헤쳐봤습니다. 호시탐탐. 저희 호시탐탐은 한국어 발음이 어려웠던 이유를 파헤쳐 나가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모어를 배우고 나서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모어 학습하고 외국어 학습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어 학습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DNA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기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스스로 언어 체계를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독특한 소리들을 가진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이런 소리도 있고 하는 소리가 우리 그 비읍 같은 소리처럼 작용하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 소리가 없는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그 소리들을 발음하기에 필요한 근육이 개발이 안 돼 있죠.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외국어 발음이 어려웠던 이유는 발음 근육, 즉 좋은 근육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좋은 근육이란 말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입, 혀, 턱, 목 등 다양한 부위의 근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호시탐탐이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찾아가 몇 가지 단어 발음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발? 발. 쌀 and 살. Yes. 그중 외국인들이 유난히 어려워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달? 달? and 달? I don't know. 외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했던 단어는 달, 딸, 탈이었습니다. 상, 기억 이런 거 좀 헷갈린 순간이 엄청 많아요. 우리 한국어는 비읍, 피읍, 쌍비읍이 있죠. 그리고 시옷, 쌍시옷이 있는데 시옷, 쌍시옷을 구별하는 언어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자음의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그럼 약간 이런 쌍비읍 같은 건 조금 더 세기가 세지는 건데 그런 거를 잘 외국분들이 못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육을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될지 그 조음 동작을 얼마나 길게 해야 될지 뭐 그런 데 대한 그 감이 좀 처음엔 부족하죠. 그런데 발음이 어려운 이유에는 근육의 차이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요? 우리 언어는 그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발음이 할지 잘 몰랐어요. 약간 야 이렇게 모음이 없는. 있어요. 야도 있어요. 근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모국어에 없는 발음? 네, 좀 있었어요. 외국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질 못해요. 모어라는 그 이 색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좀 왜곡되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어 발음을 배울 때는 자기 모어의 발음하고 가장 가까운 소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기도 하고 발음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권하림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서울대 영문과에서 말소리를 내고 듣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권하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외국어 발음을 할 때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 혀가 굳었나?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소리의 범주,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굳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생기냐면 사실 되게 빨리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카테고리들이 생겨요. 카테고리가 한번 생기고 나면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에서 중요하지 않은 소리들은 듣지 못하게 돼요. 태어날 때 이미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말소리를 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근데 이제 10개월만 들으면, 8개월만 들으면 요건 나한테 안 중요하구나 라고 하고 이걸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최적화된 인지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1년이 안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커서 영어를 배우거나 혹은 이제 뭐 영어권 화자가 한국어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울 때 내가 이미 꺼버렸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무시하는 걸 배워버렸던 걸 다시 되살리려면 힘든 거죠. 어릴 적 익숙해져 버린 언어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결국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어가 이상하게 들리게 된 이유도 인지 차원에 크게 관련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발음이 어려웠는지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Because I don't see the differences between, I mean, I can pronounce pu. It's the same for me. 아마 상 글자, 즈, 네, 자 이런 거, 나 항상 헷갈려요. 그리고 발음이 계속 변했어요. 그 뒤에 앞이 같이 읽으면 완전 달랐어요. 진짜 외워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한 소리만 딱 내진 않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서 딱딱딱 돼야 되는 그러니까 막 칼군무 같은 이게 막 아이돌 그룹 여러 명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한 사람만 삐끗해도 그 군무가 어긋나잖아요. 딱딱딱 박자가 맞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코어디네이션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되게 짧게 소리를 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티읕이에요? 티읕 같아요? 티읕처럼 들려요. 그래요? 요, 네. 요 부분이었거든요? 네. 요 부분도 들어보세요. 진짜 똑같이 들려요. 똑같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들려드릴게요. 요 전체 들어보잖아요? 달.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소리가 서로 다른 소리다라는 걸 여러분은 볼 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디가 다르냐면 조금 더 들어보면 달라요. 요만큼 들으면 다르거든요? 요만큼 이 모음의 일부가 포함되면 확실히 이건 디귿식은 알 수 있거든. 근데 그 모음을 다 자르고 앞부분만 들으면 파처럼 들리죠. 근데 한국어의 디귿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게 지금 다다예요. 다다. 딱 봐도 되게 다르게 생겼죠. 얘가 첫 번째 디귿이고 얘가 두 번째 디귿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다다야. 다다. 그죠? 그러니까 단어의 맨 앞에 올 때랑 단어의 중간에 올 때랑 이 디귿 소리, 비읍 소리, 기역 소리 똑같아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소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어의 그 범주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제가 원래 그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그 역사적인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특히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아마 이제 네 번 봤어요. 전 요즘 그 언어 카페 다니고 있어요. 언어 카페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하면 그 발음이나 문법도 공부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Learning 행복합니다. Like learn how to say happy. What made me a little bit easier was like learning a song. So like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yeah, the song. 그렇다면 한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어학자가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액센트가 있다는 것은 네가 영어를 못한다라는 표시가 아니고 네가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표시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막 나는 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더 원어민처럼 영어를 발음하고 싶어 이런 거에 저는
친구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가 발음을 얼마나 원어민 만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에게 한국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생소하고 낯설 수 있지만 꾸준히 듣고 즐기다 보면 어떤 언어든 꼭 해낼 수 있습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 호시탐탐이 응원하겠습니다.